한편 양천군 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에 끝났어야 했던 의장단 선거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원부터 파행을 거듭한 제8대 양천구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갈등을 겪었습니다. 급기야 의장석을 발로 밟고 올라가는가 하면 의사봉을 빼앗는 등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여야 의원들은 의견차를 좁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의장단 선거를 치르기로 했으나 기약 없이 미뤄진 상황.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선거로 뽑아야 하는 자리는 총 5석인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서병환 의원을 내정했지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양천구 의원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 내부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래통합당이 부의장 후보로 지목한 나상희 의원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나 의원을 의원의 대표로 선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문제는 의장단 구성 시한을 규정한 명확한 회의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원활한 원구성이 되지 못하면 회기가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7대 양천구 의회의 경우 의장단 선출에 난항을 겪으면서 두 달간 파행을 거듭하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미뤄진 사례도 있습니다. 부의회라는 이 공간에 갇혀가지고 서로 갈등과 반목, 힘겨루하는 것 이제는 끝장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의원 구성도가 10대 8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그 크기만큼 권한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크기를 서로 인정하고 상임이나 의장단에 대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보름 이상 미뤄진 8대 양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전반기 시작부터 몸싸움 등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잃은 만큼 후반기 원구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해법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